예, 더큰 보촌에서 더큰 행복을 만들어 우리 화요면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취임 후 100일 넘게 뚜벅뚜벅 시민들 찾아뵙고 많은 말씀 듣고 있는 보초시장 백영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장소, 전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면서 또 특히 경기 5악 중에 하나인 운악산 광장에서 이렇게 멋진 단풍 축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윤성남 주민자치 위원장님, 그리고 또 이강인 이장 협의회장님, 또 이용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도 특히 황유석 화요면장과 우리 직원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또 아울러서 이 자리는 우리 보천시의회 소가석 의장님, 그리고 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님, 안혜경 의원님, 또 조진수 의원님, 연재창 또 부위원장님, 부의장님, 우리 김영규 의원님도 계셨었는데 어떻게 안 보이시네요?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, 특히 우리 남궁정 사진조합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축제가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리는 운악산 17에 이렇게 이어져 오는 장소입니다만, 저희가 보다 더 수준 높은 명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러한 용역들이 사실 어떤 행정 편의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17회 정도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부분,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, 또 이렇게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,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맞춤형 운악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사실 우리 포천이라는 곳은 산자가 수려한 지역이라고 하죠. 정말 물맑고 산이 좋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, 그 중에서도 아마 운악산 더더욱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, 가평의 운악산으로 운악산보다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제 비로소 우리 화연의 운악산, 포천의 운악산이 제 모습을 나타내서 전국에서 100번째 가는 100대 명산에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10대 명산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아무쪼록 제가 등산로 입구에 가서 그 거리 캠페인을 하시는 또 지도를 하시는 우리 운사모 회원들을 잠깐 찾아뵀는데, 방금 오기 전까지만 해도 벌써 1200명 정도가 이 산에 올라가셨답니다. 이렇게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, 이렇게 명산이, 우리 운악산의 명산이 더 날로 또 우리 전국적인 국민들의 휴식처 또 힐링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